첫 번째 문제입니다.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평균 17살 때 첫사랑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. 첫사랑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2%가 답한 1위는 가장 많이 좋아한 사람, 2위는 25%로 가장 처음 좋아한 사람이었다고 그렇지. 합니다. 처음 좋아한 그렇다면 10%가 꼽은 첫사랑의 기준 3위는 무엇일까요? 3위요? 첫 키스 아니야? 첫 키스? 그래 키스한 사람 키스. 아니야? 아니 손잡은 거지. 처음으로 스킨십 한 사람. 손잡은 거? 스킨십으로 그럼 갈까? 스킨십 어때? 스킨십. 평균 17세니까 키스는 너무 친하다. 그거 왠지 후쿠오카 그거 같아. 김광윤 씨 첫 키스가 이제 이렇게 또 이어지는 분위기. 그래 그래. 그래. 여기 또 나왔으니까. 그럼 스킨십에서 좁혀가 보죠. 그럴까요? 네. 처음으로 키스한 사람. 어? 아니야? 뽀뽀. 어때? 한번 생각해봐요.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혹시? 형 인생에서 많이 돌아가봐요. 오빠의 기억 속에 기억을 한번 많이 돌아가보래. 기억을 많이 돌려봐요. 너무 오래돼가지고. 네, 기억을 해봐요. 네, 뭐 있죠. 있어요? 네. 있어요? 고등학교 어떤 때요? 어떤 저게요? 처음 만난 건 언제예요? 처음 연애를 했다. 이건 사랑이다. 왜 나만 갖고 그래? 아 게스트예요. 게스트도 형밖에 없잖아요. 게스트잖아요. 처음이야. 아니, 그래? 우린 이거 매주 하잖아요. 네, 게스트잖아. 이런 게스트죠. 형 오빠 여기 앉으실래요? 게스트 게스트요? 아, 예, 예. 첫사랑.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? 몇 살 때요? 개인적으로. 예, 본인이 생각하는 첫사랑. 설레는 사람이지요. 몇 살 때예요 그게? 설레는? 설레. 어 좋다. 왜냐면 보통 좋다. 뭐 선생님 좋아하고 이런 것도 첫사랑, 짝사랑을 첫사랑으로 짝사랑이지. 사람, 근데 그런 사람도 짝사랑이라고 그거는. 짝사랑을 첫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. 진짜? 아, 아 있어요, 있어요. 아니면 그래서. 처음 울어본 사람. 응? 울어봤다. 어. 처음 눈물. 어? 형들이 답이 내 땡이래요. 자 형님 생각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. 해봐요. 아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처음에 고등학교 때, 중학교 때 이제. 뭐 기타를 제일 처음 배울 때 항상 그 곡 가지고 연습을 하는 곡이 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? 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아, 네. 이루어질 수 없.. 아 이루어지 않은 사랑이 첫사랑이다?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우선 해보자 그래 네, 해보자 해봐. 해보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.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거 아닐까요 그거? 그거 아닐까요 그거? 아무튼 막 너무 아팠던 사람들 있잖아요. 맞아. 기억이 돌아 오빠 마음이 너무 때, 아팠던 사람 한번 해볼까? 그때 진짜 너무 너무 아팠던 사람. 아 헤어진 사람? 아니 아팠던 사람. 종국이 형 많이 아팠던. 종국이 형, 종국이 형 팔 한번 걷어보냐? 팔. 아니 그형 우리가 다 얘기를 했는데. 네. 어쩌라고? 어쩌라고? 가슴 아팠던 사람 한번 해. 그냥 형이 해. 네가 해. 그냥 뭐야? 아니 형 얘기해봐. 안 때릴 거지? 막 너무 막 너무 아팠던 사람들 있잖아요. 아팠던 막 너무 아팠던 사람. 예.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과 비슷한. 너무 가슴이 아팠던 사람? 아니야? 정답입니다. 아~ 정답이네. 야, 정답이네. 너무 아팠다. 아, 그렇네. 그럴 수 있다. 그래, 이걸 첫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네. 가장 아프게 좋아한 사람 좋아. 정답입니다. 아~ 아프게 좋아한 사람. 아프게 좋아한 사람. 네. 첫사랑을 기억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질문으로는 아쉬움이 남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는데요. 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첫사랑을 만날 기회가 온다면 만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9%가 다시 잘해볼 마음이 있으면 만나겠다고 답했으며 32%는 실망할까 두려워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치. 안 만나는 게 나은 것 같아. 그때 나와 또 다르니까.